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또 대박 나는 거 아니야? 그 차나도 대박 났는데? 최하정이? 어, 최하정 언니 때문에 대박 났는데. 짠. 아이즈미에서 신상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나온 게 여름 컬러인데 약간 파스텔 톤 아니다. 흰기가 많이 섞인 여름 컬러? 이런 걸로 일반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색깔은 8개였던 것 같고 정말 뭔가 살짝 힙한 키치한 그런 느낌의 케이스에 담겨왔어요. 어? 이번에도 아트 글리터가 같이 있는 구성인데요. 아트 글리터는 이런 패키지로 2개, 얘는 이렇게 기본 아이 시리즈 패키지입니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건 디펜디쉬인데요. 수강 때 필요해가지고 두 개 더 추가로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스필로 글루. 가짜의 글루가 떨어져서 이렇게 구매를 좀 해봤고, 이건 더스트 브러쉬인데 이것도 수강 룸에다가 추가로 두려고 하나 더 샀습니다. 귀염뽀짝 사은품이랑 이거는 아 스와랑 파츠들이랑 체인 한번 사봤어요. 체인이 조금 특이했는데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 하나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얘는 뭐지? 약간 뭔가 목걸이 줄같이 생긴 그런 친구들입니다. 요런 사화들도 같이 샀어요. 오, 와우. 색깔 너무 예쁜데? 완전 라벤더 핑크 아니에요? 진짜? 진짜 쨍하다. 오, 발림성 미쳤는데? 와, 일반 컬러 진짜 오랜만에 바르는 것 같아요. 얇게 원코트 한 건데, 충분히 쨍하죠? 이런 컬러들이 이상하게 발릴 수도 있는데 얘는 되게 예쁘게 발립니다. 약간 바비 핑크 같은 색에다가 흰기, 파스텔 톤이 조금 더 딱 첨가된 그런 느낌. 와우, 너무 예쁘다. 이거 완전 딱 그냥 패디템. 와, 다 예쁘대. 근데 이건 약간 레몬인데 형광 레몬 같은 느낌에다가 약간 흰기 한 방울? 지금 약간 카메라에 찍히는 게 조금 더 쨍하게 나오고 실제로가 조금 더 크림이에요. 얘도 이런 느낌. 오, 너무 예쁘다. 마치 녹차라떼가 형광이 된 듯한 그런 색감이고요. 오, 이게 짱이네. 이게 진짜 예쁜 하늘색. 거기다가 파란 색깔이랑 보라 색깔 그리고 형광 근데 파스텔 톤을 살짝 섞은 그런 색깔이에요.
얘는 아트글리터 31번이고요. 어머나 세상에. 보이시나요? 별이 들어가 있어, 별. 너무 귀엽다. 그리고 얘는 32번이에요. 얘도 별이? 별은 없고 이 친구는 약간 조금 더 뭔가 밀키한 느낌? 약간 라벤더 컬러가 들어간 듯한 무슨. 발림성은 쨍한 컬러에 비해 굉장히 부드럽게 발려요. 약간 크림 같은 그런 느낌? 페인트 같은 그런 질감은 아닙니다. 지금 원코씩 바르고 아직 큐어링 안 했는데 컬러감 보세요. 완전 미쳤죠? 진짜 예쁘다. 아니 아니 글리터에 들어간 별이 너무 귀엽지 뭐예요? 저 원콧이거든요? 저 너무 귀엽다. 다양한 글리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육각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같이 매치하면 예쁠 것 같은데요? 행운의 네이클로버와 함께 병원에 가보겠습니다. 만두야! 만두 간식 있어? 만두 간식 있어? 응. 어디 있어? 앉으시고 아, 들어와 주나? 자, 손 맹수가 따로 없네. 안 돼, 만두. 뭐? 앉아.
앉아주지? 성격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 많이 먹었어. 잊진 않았지만 일단 한 번. 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찍어주시고요. 치즈파이. 치즈를 싫어하게 한다. 치즈 새우 버터구이입니다. 짠!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하찮았어. 아니지, 반대로 들어야지. 만두? 만두야 어딨어 어딨어 만두 이렇게 쪼꼬매졌어? 미용했어? 응. 손톱 들어가고 있고 선생님 뭐가 예쁘세요? 그거 민트색? 네 아. 고르지 못하고 있어. 맞아. 여기서 뭘로 할까요? 이 색깔도 이쁘고 이 색깔도 예쁜데 이렇게 이렇게. 이번에 새로운 뉴 컬러들입니다. 무거워가지고 여기서 뜯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차트판인 것 같고요. 미스 밀로 퀵 트로. 우와, 비건 젤네일 브랜드? 신기하다. 이 눈이 되게 좋았어. 그쵸? 눈에 진짜 좋아.